젊음의 패기와 열정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크로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7 농구 경기. 남자부 결승전 디펜딩 챔피언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와 그리고 도전자 홍익대학교의 점프. 자, 두 팀의 맞대결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계속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재범이고요. 도움 말씀에 계속해서 바스켓코리아 김우석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자, 홍익대학교 점프가 검은색 유니폼 그리고 연세대학교 전통의 파란색 하얀색이 섞인 유니폼을 입고 나갔고요. 네. 석점 성공. 그렇죠. 다시 오른쪽 연결 45도 바뀌어서 석점 넣고 칩니다. 예. 이민혁 선수죠? 예. 네. 예. 맞습니다. 블락쇼. 자, 뭐 농구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자, 이 발 움직임 그렇죠. 상당히 좋네요. 뭐 또 생활체육이라는 매력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 높이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김이현. 앞선 경기에서 뭐 서울대학교도 크게 물리치고 올라왔고요. 아, 석점 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요. 이민혁의 그렇죠. 석점 두 개째. 네. 자, 또다시 김윤이죠. 상당히 좋네요. 동선이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고 플레이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가로채기 석공 2대2였는데요. 빠른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의 득점. 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번에 블록슛에 걸렸고 던져야죠. 1초! 놓쳤네요. 홍익대학교도 앞선 경기는 좀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 경기에서는 좀 어려운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또 1쿼터에 뭐 2점밖에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네. 점프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홍익대학교가 수비력은 좀 보완이 됐거든요. 네. 빨리 득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바람을 가지고 네. 있을 겁니다. 득점합니다. 드디어 득점! 네. 드디어 득점했네요. 선수들과 얘기하면은 방심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득점 인사이드에서 좋죠. 킬패스 그리고 그렇죠. 네. 차분한 마무리. 대학교 볼케이노 오른쪽 돌파 그리고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 직결리바 하지만 블록슛! 이게 플레이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점수 차에서 나오는 그 방식 어쩔 수 없는 방식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인사이드야 네. 차분하게 득점 만들어냅니다. 네. 성재진 네. 다시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네, 저런 골이 저런 볼도 안 들어가네요. 예, 정말 자. 1쿼터에 예. 그리고 레이업 성공 하재국 선수. 그렇죠. 1쿼터 마지막 완벽한 찬스도 놓쳤었는데 김희원 점프 슛 2점. 왼쪽 석점 꽂힙니다. 오늘 경기에 홍익대학교 점프의 첫 번째 3점 슛. 네, 공격을 해서 네, 성공을 시킨다면 자, 왼쪽에서 2점. 네. 3초 2초 석점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그리고 이대로 2쿼터가 마무리됩니다. 네. 자, 1, 2쿼터 극명하게 양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두 팀의 대결. 시작하자마자 석점이에요. 김종화 하재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경기에서 저런 슈팅들이 잘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서 1구 성공합니다. 이 선수도 10년 차예요. 10년 차. 자, 이 사이드 패스 네. 좋았는데요. 하지만 놓쳤어요. 리바운드 싸움에서 수비 파울. 그렇습니다. 최양선의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로 깨끗하게 꽂아놓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1쿼터처럼 쉽게 가는데 그렇죠.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또 홍익대에 쫓아가고요. 네. 1쿼터가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비정상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돌면서 터닝슛 성공. 연세대학교 수비가 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하루 게임 예, 좋게 예. 바스켓 카운트죠. 그렇죠. 네. 추가자유죠. 조금 이제 네. 보시는 분들이나 후반전에는 자신이 전반전에 부진했던 모습들을 확실히 마저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갑니다. 석점. 인사이드 자 이거예요. 하지만 걸립니다. 블록슛 그렇죠. 예비역이 한 7학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가만 푸드워크 네. 구분을 해서 네.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중거리 슛 두 점 꽂힙니다. 11점 차로 도망가는 연대 볼케이노 다시 인사이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팀인 성공 네, 걸렸고요. 오히려 한 번 더 던져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군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거리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블록슛 걸립니다. 쪽 선에 걸립니다만 혼전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연대 석공 오른쪽에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쉽게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쉽게 쉽게. 이번에 심판 프로 좀 오식하고 좀 플레이를 한 것 같은데. 네. 네 자, 좋았어요. 레이업 놓칩니다. 타워넘 버스들이 많은데 상당히. 예. 그리고 석점을 얻어맞는 홍대 점프 그리고 성공시키는 연대 볼케이노입니다. 네. 빠르게 우려할 필요 없죠 이제? 네. 우려할 필요 없는데 몰아붙이면서 성공합니다.
이런 찬스가 아니면 네. 네. 그렇죠. 지금 뭐 이런 찬스가 아니면 네. 홍익대 어떤 추격 의지를 확실히 꺾는 그런 활약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석점 기리고 베스킥 카운트.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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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 자유투를 다 넣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박빙 해결하는 슛을 던지는 타이밍이 좀 빠르잖아요. 그렇죠. 아 들어가네요. 쐐기를 박습니다. 이민혁 네. 뒤집을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또 끝까지 또 해줘야죠. 더블 클러치 성공. 네. 한번 건져줬는데 통하지 않았고 빠르게 또 가봐야죠. 레이업 성공합니다. 네. 3초, 2초, 1초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7 남자농구 우승 연세대학교 볼케이노가 다시 한번 차지합니다. 어쨌든 운동 능력, 외곽 정확성에서 앞선 볼케이노가 우승을 또 차지했고 홍익대 점프는 아쉽게도 1쿼터에 말씀드렸던 0대 18의 점수를 결국에 뛰어넘지 못하면서 준우승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